주말에 마트에 갔더니 큰 사이즈 아보카도가 세일 중이더라고요. 그 옆엔 양파와 토마토도 있는 걸 보니 과카몰리를 만들어 먹으면 딱이겠다 싶었어요. 재료 손질하고 섞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. 꼭 만들어 보세요. 아보카도 손질하는 도구를 사봤는데 영 아니네요. 그냥 제 방식대로 하는 게 버리는 것도 없고 낫겠어요. 레몬은 4분의 1개 손으로 꾹 눌러 짜주고 후추 톡톡톡 뿌려줍니다. 캔 토마토를 넣어줄 건데 이건 불에 그을린 토마토입니다. 이걸 넣어야 진짜 멕시칸 음식 맛이 나요. 그 다음 생토마토와 양파 잔잔히 썰은 건 넣고 옥수수 통조림도 불에 그을린 콘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 할라피뇨를 넣어야 하지만 전 부추로 대체했어요. 집에 있는 초록색이 부추밖에 없더라고요. 매운 것 좋아하시면 할라피뇨 꼭 넣어주시고 저처럼 할라피뇨를 무서워하시면 넣지 않으셔도 돼요. 잘 섞어줍니다. 끝이에요. 정말 간단하죠? 레몬즙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질척하네요. 저는 신맛을 좋아해서 제 입에 딱 맞았는데요. 애들은 아보카도를 하나 더 넣고 담백하게 만들어줬더니 좋아하더라고요.